자, 이 그림은 현미경으로 본 두려움의 아픔이에요. 현미경을 그렸고요. 여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뭐니? 뭐를 표현했냐면 이 밑바탕에 두려워 벌벌 떠는 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자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현실의 아픔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되는 그 애고예요. 그 애고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뼈 아프겠어. 아,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호강시켜주고 싶은데 맨날 속 썩이는 나.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그 열대 인정을 하면 너무 두려워.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 그래서 두려움은 다 아파요. 두려움은 왜 두려워요?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두렵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렵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아픔이 열등이 아픔이 올라와 두려움을 보면. 그래서 두려움 아픈 두려움을 표현했어요. 굉장히 서늘한 바탕에 이게 검정 물감으로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아기는 곰팡이 같다. 두려움 벌벌 떠는 내가 곰팡이 같지. 세균 같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힘들게만 하는 거.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그 아픔을 한번 표현해봤어. 여러분 중에 약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약자 열등이 거기에 아픔으로 못 들어간 아기로 해서 그린 거. 이걸 보면 올라와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픔, 두려움의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두려움의 아픔을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아픔과 두려움을 인정할 수 없는 아기들이 보고 치유받으면 좋은 그림입니다. 현미경으로 본 두려움의 아픔이에요.